저희는 나올 때마다 히트 예감합니다. 일단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들이니까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재밌는 모습이랑 귀여운 의견 일단 많이 보여주고 대자뷰 때 강하고 이런 거 많이 보여드렸으니까요. 최대한 귀엽고 상큼하게 행복한 노래 중에 토 501 제 작품은 누드집이 될 것 같아요. 형준군의 형준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도찰해서 여러분들께 저도 현중이 형 샤워하는 작지 않은 웃음 미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딴 거보다 10만원 더 비싸게 팔아주세요. 저는 한정판으로 제가 또 만들어서 또 나름 팔겠으니까 우리 팬분들을 위해 열심히 사생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 제가 내는 책을 위해서 정준이 알몸 화이팅! 현중이 형도 나는 도찰 화이팅! 엉덩이를 내리고 이게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뒤로 돌아야 되는데 네. 저는 그때 노래를 하기 때문에 안 돌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덜 민망하고 그리고 딱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이것도 있어요. 이렇게 저희 이거 1층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데 팬분들이 꽃게춤이라고 지어주셨어요. 저 사진 되게 많이 찍었어요. 제가 와인을 좋아해서 네, 와인바나 이런 데도 자주 가요. 근데 뭐 일단 좀 가지고 있으니까 좀 벌었으니까 이야기를 오래 하면 이렇게 그 촛불이 이렇게 있잖아요. 촛불이 이렇게 좀 점점 작아지는 것도 찍고 그랬어요 나중에. 되게 오래 있나 보다. 촛불 작아진 거 보면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여긴가? 여긴가? 먹어요. 폭죽 쳐갖고 다친 상처예요. 깜짝 놀랐어요. 앞에 있던 현중이 갑자기 랄랄랄라 온 거에 뒤로 그래서 둘이 똑같은 거예요. 그때 폭죽 사건이었는데. 네, 아 폭죽이는 무서워했어요. 좀 무서웠어요 진짜. 폭죽을 없애주세요. 형이 되게 사진 좋아하거든요. 평소에도 그냥 카메라 있잖아요. 큰 거, 좋은 거, 비싼 거 사가지고 촬영하는데 되게 예쁘게 잘 찍어요. 그 카메라 그 주신 거 있잖아요. 디카로도 그냥 카메라인데 저랑 한번 찍잖아요. 뭔가 달라요. 사진의 느낌이 있어요. 예. 저는 진짜 이론적인 거 하나도 모르고요. 그냥 딱 보고 어떻게 이렇게 맞춰봐요. 그러면은 이게 제일 예쁘네 이러고 찍으면 그냥 그렇게 찍거든요. 센스가 있나? 농담이고요.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토토웅의 화이팅! 강하게 해야지. 토토웅의 화이팅! 저 못한 거 같은데? 강렬한 게 아니잖아. 하나, 둘, 셋. 토토웅의 화이팅! 안녕히 계세요.
스타트 50에 저희 더블 S 50에 많은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화이팅! 보통 오면 화이팅!